추위가 한창인 요즘 남해 바다에서는 가리비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가리비는 굴과는 달리 껍데기째 출하가 가능합니다. 어민 인건비가 적게 들고 수익성이 높다는 장점에 가리비 양식 규모는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경남 고성 자란만 앞바다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양식 줄을 끌어올리자 가리비가 가득 담긴 그물망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고성 자란만에서 양식하는 가리비는 해마다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수확해 출하됩니다. 크기만 구분하고 별다른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껍데기를 떼고 출하하는 굴과 달리 가리비는 통째로 출하해 인건비 부담이 적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남해안에서는 가리비 양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000톤에 못 미치던 가리비 생산량은 지난 2016년에는 3천여 톤으로 3배 늘었습니다. 그 함 자식분들은 전부 다 사가는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다. 상당한 부분을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건 아닌가. 고성 자란만은 조류가 빠르지 않고 플랑크톤이 많습니다. 가리비 성장 속도가 빨라 수익성이 높습니다. 이 해만 가리비는 6월달에 입식을 합니다. 입식을 해서 10월달이면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굴보다 수익성이 좀 높고. 남해안에서는 7, 8년 전부터 가리비 양식을 시작했습니다. 가리비 양식이 남해안 어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